경남 거창에는 평화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가 있습니다. 제도권 학교는 아니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학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의 목표는 평화다라는 것을 모토로 하는 학교입니다.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분위기가 이름에 걸맞게 참 평화로워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 인상이 평화롭게 보이지 않나요? 평화가 넘쳐나서 이목구비의 배치가 너무 자유스럽나요? 평화학교에 입교하면 몸도 외모도 마음까지 평화롭게 변합니다. 오늘 강의도 평화롭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출근길을 소개하면서 평화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 버스를 타고 거창에서 합천으로 출근합니다. 아침 7시 첫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 이용객들은 대부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버스 안의 장면 하나를 얘기해 드리면 코로나 시국이라 저는 마스크를 쓰고 승차하는데 간혹 마스크를 착용 않고 그냥 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기사분이 승차를 못하게 제지하면 마스크는 주머니 안에 있다, 가방 안에 있다고 변명하시며 일단 타고 보는데 실제로는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버스는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보면서 내리세요 하고 고함 지르면 안 내리고 계속 참는 신용을 해요. 주위 승객들은 일어나서 폭탄 피하듯 자리를 옮기고 기사 음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화난 승객들도 큰 소리 치면 버스 안은 갑작스레 흡사 전쟁터가 되지요. 그 순간 그 위기 상황을 지켜보던 승객 한 분이 여분의 마스크 한 장 꺼내서 건네주면 다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버스는 평온을 되찾고 상황은 종료됩니다. 마스크 한 장이 전쟁터로 변한 버스를 평화로 바꾼 겁니다. 이 일화는 평화는 조그만 것에서 시작됨을 시사해 줍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다.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는 일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평화가 없다면 일상은 전쟁, 일상은 지옥, 이렇게 되겠죠?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 갈등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함을 뜻하죠. 그림 한 장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비 오는 밤 붉은 코트 차림의 여인이 기차역 플랫폼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실래요? 저는 그림 제목을 기차는 8시에 떠나네로 붙여보았습니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많이 알려진 노래죠. 11월에 어울리는 그리스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노래입니다. 2차 대전 나치 독일이 그리스를 침공하자 11월 어느 날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남겨두고 그리스 레지스탕스의 직결 지인 카테리니 행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데 그 청년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 여인은 그가 떠났던 기차역에서 애타게 기다리지만 그 청년은 끝내 돌아오지 않죠. 전쟁은 사랑마저 빼앗아갑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앞면이 많은 사진이죠.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병 사진입니다. 그땐 철모도 괴했는지 고등학생들이 교모를 쓰고 1, 2주 총연술 정도 훈련받고 전장에 투입됩니다. 이들 9명 친구들 중 과연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전장으로 떠나는 18세 어린 청년의 눈망울을 기억한다면 전쟁은 결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맞춰보세요. 부산항 제3부두의 파월 장병 한송식 후 수송선이 머나먼 이국 땅 울람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진이 흐립니다만 자세히 보면 큰 배, 또 그 뒤에 그 산의 실루엣, 지금 그 영도라는 섬이에요, 부산에. 또 배 앞에 많은 인파들, 또 맨 앞 사진에는 태극기 흔드는 장병들이 보이네요. 여기엔 군인들의 가족들, 또 학생, 군악대, 연예인 위문단이 함께합니다. 자매선으로 불리던 또 다른 수송선 한 척이 맞은편에 정박 중입니다. 길이가 무려 200m, 높이는 5층 건물의 높이로 3,0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수송선은 베트남까지 엿새 동안을 항해합니다. 연예인 공연의 맨 마지막 순서로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부두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수송선은 백고동 소리 붕, 붕 울리며 항구를 떠납니다. 중학교 시절 바로 저 부두, 저 장소에서 태극기 흔들며 함께 눈물 짓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이 사진 역시 부산항 제3부두 이별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아, 꼭 살아서 돌아오라. 알겠어요? 그런데 훨씬 많은 대안의 아들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의 화천에 가면 울람 참전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의 자료를 보시면 1964년부터 1973년도까지 국군 파병 인원 31만 명, 국군 전사자 4,600명, 부상자가 16,000명, 이 외에도 아직도 많은 참전 용사들이 그 휴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가 깨진 모습들을 사진 몇 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본 강의 주제로 넘어가서 시인들의 눈에 비친 평화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종환, 김수우, 김바다, 김병준 이 네 분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시는 김수우 시인의 허리디스크입니다. 김수우 시인은 부산 출신 여류 시인이자 사진작가인데 부산에서 인문학 카페인 백년 어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 김수우. 자세가 잘못된 까닭이라며 의사가 꼬리뼈에 주사를 놓는 순간 오래 있었던 눈물이 솟구쳤다. 그랬지? 꼬리뼈가 있었지. 까맣게 잊어버렸던 원시를 발견한다는 것은 죽음에 당도하는 만큼이나 당혹스럽다.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건, 꼬리뼈가 휘었다는 건, 걷는 것도 앉는 것도 엉망이었다는 말. 믿음도 절망도 기다림도 엉터리였다는 말. 꼬리뼈가 휘어 내 책상과 내 도시, 내 혁명도 저리 비틀어졌던가? 어정어정 걸어가는 한 마리 말똥개. 참 미안하구나. 부끄럽구나.
변을 나서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아 핑계를 찾아본 즉 나 때문에 한반도가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는 것이다. 평화를 향해 걷기가 조리 어렵다는 말이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시인은 잘못된 자세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 삶이, 우리네 삶이 휘어지고 굽어있어 한반도도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고 또 평화를 위해 걷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 몸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로 확장 연결시키는 시인의 시선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도종환 시인의 시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중학교 교사,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현역 3선 국회의원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출렁이는 평화, 도종환. 아슬아슬하게 유지된다. 이제 정말 끝이다 했다가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말자 했다가 엎어지기 직전에 출렁이는 수평처럼 위태하게 평화는 유지되고 있다. 내면에 진흙탕이 된 것들을 구석에서 끄집어내어 씻어내는 동안 흙물과 함께 곤두박질 치는 물방울처럼 쏟아지는 욕설과 함께 길게 내뿜는 한숨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시인은 평화가 출렁인다 했네요. 출렁이는 바다, 출렁이는 마음처럼 출렁이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거친 격랑도 마음만 잘 잡으면 표류 자초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든 가정이나 조직의 평화든 한반도의 평화든 진정한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시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좋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부가 방이나 이불을 따로 쓰는 소위 각방족, 각이불족이 부쩍 늘어난 요즘 세태에서 가정의 평화를 주제로 한 시입니다. 한 이불권, 한 이불 덮고 자는 사이라는 말, 각방 또는 각이불족의 멀어진 마음을 촘촘히 누비는 이음매. 사랑 잃은 손발들은 인연따라 해진 잠옷자락이나 이불자락이라도 끌어당겨야 하지 않겠나. 밤새 몇 번씩 뒤척이는 딴청도 모른 척 슬며시 꺼집어다 놓아야 한다. 한 이불 안에서만 버텨있다면 느슨해진 금슬도 잠결인 듯 비비고 꿈결인 듯 뭉개다 보면 이불 솜처럼 부풀어 올라 결국 한 몸이 된다. 꿈쩍 않고 얼었던 몸에 봄물이 들었던 소리. 어쩌다 잠시 돌아눕게 된 북에서 남까지도 어차피 한 이불권이다. 한 이불 속에 있으면 꿈쩍 않던 몸이 이불 솜처럼 부풀어 올라 한 몸이 되고 서로 춤을 추다가 비로소 우리가 됩니다. 사랑을 접은 자들은 차가운 방에 회심의 이부자리를 펼 때입니다. 부부의 평화는 물론 어쩌다 잠시 돌아눕게 된 남과 북의 통일까지 염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집 한 권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볼게요. 시집 제목은 수다를 평화대사로 임명합니다. 참 재밌죠? 제목이. 평화의 길을 알려주는 김바다 시인의 동시집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과
평화와 통일을 꿈꾸며 만든 시집이며 어린이 세대, 청년 세대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시집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시지만 어른에게도 울림이 큽니다. 함께 볼까요? 수다를 평화대사로 임명합니다. 에서 발췌한 시 몇 편 보시겠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촘촘히 묻힌 지뢰밭에서도 동물들은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어 다닌다지. 지뢰밭에도 길은 있어 라는 시에서 발췌했습니다. 밤마다 어둠이 살푼살푼 내려오면 지도에서 사라지는 북쪽의 깜깜한 나라, 밤이면 사라지는 나라. 북쪽 가는 경의선으로 한번 달려보고 싶어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엉덩이를 들썩들썩. 임진각의 꼬마기차. 음악은 날개 없이도 날아가 국경을 넘고 넘어 귀 속으로 마음 속으로 쏙쏙 스며들지. 음악은 국경이 없어.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 나폴락 나폴락 봄꽃을 내밀며 봄이 오듯이 평화도 그렇게 우여곡절 겪으며 오고 있겠지. 평화로 가는 길. 음악처럼 봄처럼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잔잔한 바람이지만 시골에 대문 없는 마당처럼 사방팔방에서 평화의 강풍이 휘몰아치기를 바라면서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란 무엇입니까? 늘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